회사를 갈 때마다 다양한 공간이 생긴다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가면 안 되죠. 내 피부 질환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다형 홍반이라는 질환이에요.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가 있고 코로나 백신 이후에 다형 홍반이 생기는 사례가 많아졌다라고 신문기사나 다양한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형 홍반이 뭘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 질환으로도 다형 홍반이라는 질환이 꽤 많이 내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됐던 다형 홍반, 이게 뭐고 어떻게 생기고 치료는 어떻게 되고 예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형 홍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에리세마 멀티포메라는 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말 그대로 뭔가 홍반이긴 홍반인데 다양한 형태로 피부에 나타난다라는 뜻에서 다형 홍반이라고 명명이 되었어요. 이러한 다형 홍반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 약물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약물 알러지라든지 심하면은 뭐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다형 홍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형 홍반이 생기는 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다형 홍반이 한번 생겼다라는 사람들은 특정한 유발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형 홍반이 한번 생겼으면 어떠한 요인 때문에 생겼는지 꼭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유발 원인을 앞으로는 피부와 접촉하거나 먹거나 그러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죠. 요새도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 다형 홍반이 생겼다고는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백신 자체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구체적인 원인은 조금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던 다형 홍반은 계절적으로는 보통 봄 가을에 호발한다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글쎄 계절적인 영향은 크게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단순 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다형 홍반의 경우는 단순 포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자면 많이 피곤한다든지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형 홍반이 잘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약물 때문에 다형 홍반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약물은 다양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통 소염 성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항생제 때문에 다형 홍반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건 개개인의 특이 체질,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형 홍반의 증상을 말씀드리면 다형,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고 질환 명에는 써져 있지만 대표적인 게 타겟토이드 병변이라고 해요. 타겟토이드 리전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관형 모양, 타겟 모양이라고 동심원 모양의 피부 병변이 나타나요. 동그라미가 있고 그 가운데 빨간 점이 이렇게 쫙 있는 형태, 그 가운데에는 물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손바닥이나 손등, 다양한 피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고 점막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형 홍반은 굉장히 가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안 가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가렵다 못해 아파요 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이것도 역시 가려움증을 억제시켜주는 치료까지 한꺼번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죠. 치료는 대부분 뭐 자연 소실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 소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굉장히 피부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활매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가려움증을 억제를 시켜주는 치료 그리고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치료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다형 홍반이 생긴 원인을 찾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먹는 약물이라든지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지 아니면 특별하게 또한 음식을 먹었던지 아니면 최근에 무리를 했던지 아니 잠을 많이 못 잤던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봐서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특정한 유발 요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회사를 갈 때마다 다형 홍반이 생긴다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가면 안 되죠. 병원에 오셔서 약 먹고 회사 다녀야지 뭐 돈 벌어야지. 그 단순 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다형 홍반의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다형 홍반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가려움증이라든지 약물 이런 것 때문에 생겼을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적절한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염증을 억제를 시켜주는 약물을 같이 써서 다형 홍반을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다형 홍반은 쉽게 치료가 돼요. 근데 하지만 유발 요인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재발이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발 요인을 찾아서 접촉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가형 홍반은 백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새로 생긴 이상 반응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다형 홍반이 생겼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내 피부 질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주체 없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유발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꼭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다형 홍반도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